수급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오늘 수급적 특징이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오롱 티슈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떠한 특징 짚어볼까요? 네. 코오롱 티슈진 응원합니다, 일단. 아니, 진짜 약간 극적이잖아요. 네. 정말로 사라질 뻔하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상장 폐지를 면하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몇 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됐다가 뭐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거를 기다리는 마음이 진짜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 티슈진하고 신라젠이 지금 굉장히 그 부각이 됐던 그 시절하고는 완전히 인물들이 바뀌긴 했는데 바이오의 주인공은 완전 바뀌었어요. 하지만 바이오의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좋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같은 플랫폼 기술을 수출한 업체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당시에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은 지금의 HLB와 같이 우리나라도 K신약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꿈을 꾸게 만들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꿈들이 이게 뭐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는데 그 기업들이 뭐 100% 어떤 오픈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은 실수에 의한 게 큰 것으로 어쨌든 그게 뭐 실수든 고의든 임상 3상이라는 그 단계에서 다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그냥 원톱으로 원샷 원킬로 신약을 바라보는 것은 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그런 교훈 위에서 지금의 그런 플랫폼 기술 수출 업체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그 묵혀놨던 그 인보사 지금 사실 계속 TGC라고 나오는데 TGC라고 나오니까 뭔가 이게 저의 느낌은 뭐냐면은 인보사에 대한 어떤 아픔을 가리고자 인보사의 미국명을 약간 앞에 내세운 듯한 제 생각이에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보사라는 단어가 진짜 제가 뭐 코오롱 티슈진을 제가 바이오를 너무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업종이 바이오 업종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인보사에 대해서 저도 국민으로서 되게 그 새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 완료를 했거든요. 임상 3상 투약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FDA에서 이거를 갖고 허가냐 마느냐를 내놓는 이제 시험 단계에 오른 거예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에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기업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였던 거래요. 이거는 코오롱이라는 그룹이 붙어서 전사적으로 지원했음에도 이육렬 회장이 다 나서서 정말 전격적으로 지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내 임상 1상을 착수한 게 18년 전입니다. 지금 2006년에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가 난 뒤에 임상 3상을 2014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임상 3상 투약이 완료가 됐다. 이게 뭐 10년 동안 환자한테 10년에 걸쳐서 투약한 건 아니겠죠. 그 전에 정지가 되었었어요. 이 2017년에 국내 최초로 그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는 받았었고 2019년에 품목 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가 된 거를 보고 미국에서도 그게 너네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를 했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진행할 근거가 없잖아고 임상을 중단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취소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사가 이 세포는 연골 유래에서 나왔다. 연골에서, 무릎 연골에서.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게 신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아마추어틱 해가지고 실수를 한 거든 고의던 거든 어쨌든 이게 투자자들한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거고 식약처도 그걸 심각한 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가 임봐서 품목 허가를 취소한 데다가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코오롱 티슈진 주식 거래 중지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장 폐지는 안 당하고 살아남아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식약처에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된 거 이후에 미국 임상 보류 조치가 해제된 거는 2020년 3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임상 3상이 투약이 완료가 되어서
이 미국 FDA 허가를 기다리는 이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오롱 티슈지는 이 바이오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속에 무려 거의 20년이죠. 2006년에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를 받았으니 거의 20년입니다. 20년의 그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어쨌든 간에 인보사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가 왔다. 물론 미국 제품명은 TGC입니다. 제품명은 아니죠.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TGC인데 어쨌든 간에 인보사 K주 이 20년 전에 들었던 10여 년 전에 들었던 이 이름을 다시 소환해냈다. 어쨌든 간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오늘의 급등이 단기 급등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티슈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인보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투약이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현재 한 8%가량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서 다시금 K-바이오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요? 네. 요즘에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 지금 그 재룡전기 말고 다른 기업 먼저 얘기를 할게요. 산일전기라는 종목인데 네. 자 상장은 안 되었습니다. 산일전기가 오늘 15일까지 지금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그 보통 5일 동안 이제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 예측이란 건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그 오퍼를 받아요. 야, 우리는 산일전기 입장에서는 우리는 얼마를 원하는데 몸값을 너네가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 같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모가 결정이 돼요. 그 결정된 공모가로 일반 투자자, 우리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서 이틀간에 걸쳐 청약을 하십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경쟁률에 따라 아니면 그 증권사의 등급에 따라 내 주수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우리 따따블이 가능해졌으니까 첫날에 따따블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산일전기 얘기를 왜 하느냐. 산일전기가 변압기 사업을 하는 종목이 기업이고 산일전기가 아까 전에 공모 그 수요 예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요 예측을 할 때 기업이 우리가 얼마에서 얼마로 밴드를 산정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에서 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24,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받고 싶어. 너네가 여기서 결정해줘. 거기서 기관들이 아주 좋게 보면은 3만 원 이상도 찍습니다. 그럼 이제 공모가 밴드를 상단을 초과하는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비교 기업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요런 기업이 있는데 요 기업하고 뭐 내용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거 비슷하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너네가 판단을 한번 해주겠어? 이게 여기서 산일전기가 피어그룹 두 개를 찍었는데 바로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LS일렉트릭하고 재룡전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24,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받고 싶어 이렇게 됐어요. 오늘까지 수요 예측이 돼서 공모가 결정됐는데 그 다음에 그 공모가 가지고 18일, 19일, 다음 18일, 19일이면 이번 주인가요? 18일, 19일 날 일반 청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모 과정에서 흥행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재룡전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산일전기가 재룡전기를 피어그룹의 대표 기업으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산일전기가 뭐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 3만 원을 뛰어넘는 공모가로 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단에 준하는 3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일반 청약 과정 이틀간에서도 경쟁률이 뭐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막 조단위 금액이 몰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지금 당장 상장되어 있는 재룡전기랑 LX 일렉트릭이 그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18일, 19일 날 일반 그 청약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오나에 따라서 아마 18일, 19일 날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업체인데 변압기는 이제 압을 변압시킨다. 뭐 고압에서 저압으로, 저압에서 고압으로.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지금 전기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일반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네이버에 동영상 올리면 그것들이 다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10배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위주로 지어지고 있죠. 왜냐면 거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지리적으로 들었고 북미의 그런 그룹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하는 수요를 재룡전기가 지금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중국산을 굉장히 배제하는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바이든 대체자 해리스가 되든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오든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산을 배제한다는 것은 공화당, 민주당이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랑은 되는 거에 연동되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산 변압기를 배제시키면 우리나라 변압기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결국에 18일, 19일까지 모멘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까지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픽으로는 재룡전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변압기 관련 업종을 좀 꾸준하게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급픽으로는 재룡전기 언급을 해주셨고, 세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YS 틸텍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낯선 네, 기업인데요. 예. 네. 왜냐하면 이 건자재 기업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작아요. 미국은 건자재 기업도 시총이 엄청나게 크고 캐터필러라는 굴착기 업체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뭐 GS건설이나 이런 건설주 혹은 뭐 저기 그 우리나라도 두산 인프라코어라던가 뭐 지금 두산밖에 뭐 얘기 많이 나와서 오늘 급락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뭐 농기계 및 굴착기 이런 걸 만들어서 꽤 그건 크지만 지금 요런 건자재들 있죠. 이거는 정말 작아요. 예를 들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게 금강공업이랑 삼목 S폼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폼 같은 걸 만드는 우리 이른바 거푸집이죠. 거푸집이 뭐냐면 그 우리 공사 현장 지나다 보면은 그 시멘트를 붓기 위한 틀을 처음에 만드는데 막 알루미늄 같은 게 막 박혀서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거푸집입니다. 금강공업이랑 삼목 S폼이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언제 그 저기를 볼까요? 수혜를. 건설 현장이 돌아가고 건축이 진행이 되는 초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건축 자재들이 굉장히 시총이 작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금강공업의 시총은 1,477억 원입니다. 2,000억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 폼이라든가 이런 그 요 폼 관련 그 기업 중에서 투톱이거든요. 삼목 S폼은 2,752억입니다. 그러니까 거푸집 분야에서 1, 2등을 한다는 업체의 시총이 1,500억, 2,700억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자재 업체는 굉장히 시총이 작아요. 그나마 제일 큰 게 시멘트 업종이거든요. 네. 시멘트 업종이 그나마 중량급이 있는데 시멘트도 지금 뭐 저기 쌍용 CN이 그 사모펀드가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상장 폐지시키고. 지금 아직 있나요? 상장 폐지 시킬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건자재 업종들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SY 스틸텍 요것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이 상장되기 이전에는 SY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름이 앞에가 똑같죠. 이게 괜히 똑같은 게 아니라 연관 종목입니다. SY가 지주회사고 이 자회사가 SY 스틸텍이에요. 둘 다 건축 자재를 하는 것이고 아까 삼목 S폼이나 금강공업은 이제 폼 거푸집을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 오르니까 소개를 드린 거고 얘는 조금 다른 걸 만듭니다. 데크플레이트라는 걸 만드는데 건축물 바닥에 슬라브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금속 조립 구조재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뭐 하냐면 요즘에 층간소음이 워낙에 그 사회적 이슈라서 굉장히 안 좋은 사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웃집끼리. 그래서 이 지금 층간 차음재 사업 분야가 커지고 있는데 소닉스 시스템이라는 업체랑 4월 3일에 투자 협약을 체결했어요. 소닉스 시스템이 요 층간 차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래서 소닉스 시스템으로부터 물품을 독점 공급받아서 시공을 진행하는 게 SYS 틸텍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소닉스 시스템의 지분까지 이걸 우리가 혈맹이라고 하죠. 지분을 나눠가는 지분까지 신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 사업으로도 지금 그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SY라는 모회사 얘네는 우리나라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물론 요즘에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불이 잘 붙어서 이거를 지금 뭐 불이 잘 안 붙는 걸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이걸 왜 많이 썼냐면 가볍고 시공하기 쉽고 싸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고 최근에 하는 거는 얘네도 데크플레이트를 하는데 얘네가 주로 하는 건 모듈러 주택을 지금 주로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모듈러 주택이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짓고 건축비가 작게 들고 왜냐하면 지금 신규 건축을 하려다 보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재건축 현장들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 지금 크고 있는데 이쪽 사업 연관해서 SY랑 SYS 틸텍 여기에서 지금 시너지를 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LH 쪽에서도 모듈러서 네. 뭐 확장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어쨌든 지금 겨우 시총 1000억을 넘겼어요. 변동성이 좀 심한 걸로 나타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가격 밴드를 굉장히 좀 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눈이 되게 따가워서. 이 네. 종목은 시가총액이 892억입니다. 네. 참고로. 그러니까 1000억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 자재 업체들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에 적어서 이 건축 자재 업체들이 순환매가 돌 때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게 주저앉으면 또 금방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토스 코리아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거는 네. 우리 변기에 우리가 오물을 그 궁금해 하시는 분, 오물을 싸면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관을 따라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 네. 관을 만드는 업체가 와토스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업체들이 한번 순환매가 돌 때는 건축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어서 시멘트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죠. 시멘트, 거푸집, 그리고 뭐 KCG 같은 건 좀 크죠. 창호 만들고, 아까 샌드위치 패널 들어가는 거, 데크 플레이트 들어가는 거, 마지막에 와토스 코리아의 변기 관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쫙 도는데, 공통된 점은 아까 KCC나 혹은 벽산 네. 이런 것 빼고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도 쉽게 바람에 날리듯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굉장히 폭포수처럼 떨어질 수 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12.8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25% 네네네, 올랐어요. 거의 상한가를 네. 갈 뻔했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거래량이 2024년도 들어서 거의 없어요. 없다가 바닥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하루에 호가를 보시면은 거의 몇 호가가 원래 촘촘히 있잖아요. 보통 촘촘히 삼성전자 같은 거 뭐 삼성전자까지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삼성전자 같은 걸 보면은 호가 간격이 띄어지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호가가 촘촘히 모든 거래량이 네. 다 있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 공백이 커가지고 예를 들어 한 번에 확 사면 호가가 후두둑 올라갔다가 현재가로 매수하면 안 되는군요. 네. 밑에 호가도 공백이 막 이가 옥수수 이가 빠진 듯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팔면 후두둑 떨어지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호가를 볼까요? 지금 호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310원부터 3,415, 20 쭉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 시가총액에 비해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잔량들이.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한가를 거의 갈 뻔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2024년도 초반 2월 달에 고점하고 지금 정확히 맞아떨어져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가 지금 왼쪽이 제 얼굴이 나가서 조금 잘려서 그런데 2024년도 초반입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있죠. 여기가 지금 2월 달이거든요. 거의 정확하죠. 2월 달에 고점하고 지금 밀렸던 부분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월 달에 요 지금 고점이 지금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를 뚫으면 4,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저항에 막혀서 밀리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매물이라면은 쏟아질 우려도 있으니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픽 세 가지 종목 신일석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모멘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